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책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전미아 작가님의 단편 소설 생의 길목을 돌아서 때입니다. 전미아 작가님은 제 채널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는 빼어난 작품 용서의 작가이십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미아 작가님은 시인이시며 수필가 소설가이십니다. 시집으로는 이제 울지 않으렵니다. 수필집으로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낯선 별이 사는 집. 단편소설로는 가족신, 그녀 상화를 그리다 생의 길목을 돌아설 때 모시옷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생의 길목을 돌아설 때전 미야 엊그제까지 물쿠던 더위가 패턴을 겨울로 넘겼는지 춥다. 몸이 으슬으슬해지고 한기마저 느껴진다. 간물로 염색한 긴팔 홈웨어를 꺼내 입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날씨 하는 게 했고 치매든 할머니처럼 정신없다. 은솔은 몸을 잔뜩 움츠려 옷방으로 들어가 벽면을 채운 행거 앞에 선다. 걸린 옷들을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빈티지 품 갈색 조끼를 옷걸이에서 벗겨 입는다. 그리고는 잠시 머무적거리더니 행거 기둥 에 걸어둔 천으로 만든 모자를 집어 푹 당겨 쓴다. 방을 나오려다 방문 곁에 세워둔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크크 하고 웃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무언가 풀어져 보인다고 할까. 아무튼. 자유로움을 갈구하는 집시 바로 그들의 차림새 같았던 게다. 방을 나와 은솔은 주방으로 가서 에스프레소를 내린다. 다른 때는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셨는데 오늘은 옷차림과 어울리게 마시려 했다. 그냥 기분이 그랬다. 커피를 들고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켠다. 컴퓨터에 카메라를 연결해 놓고 마우스 대신 키보드로 파일을 이리저리 넘기면서 커피를 마신다. 다리를 꼬고 왼손으로 턱을 괸채 모니터를 응시하다 시선을 고정한다. 그러고는 목을 늘려 오른쪽, 왼쪽으로 젖혀 각도를 바꿔보곤 하더니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 멋지네. 됐어. 그녀의 그림은 대부분 자연을 소재로 하기에 자주 카메라를 들고 나간다. 어제도 순천만 갈대밭에 갔다. 마음에 드는 사진 한장 얻으려고 셔터를 수없이 누르지만 한두장 찾아내기 어렵다. 카메라를 메고 나간다 해도 빈손일 때가 허다하다. 은솔이 그토록 공을 들이는 건 인위적인 느낌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이 주는 순수하고 겸손한 그림을 그리려 하기 때문이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주자 만수가 들어선다. 그는 검정 트렌치 코트에 검정 바지 차림이다. 뭔 구월이 이러냐고 꿍얼거리던 그는 은솔의 얼굴을 살피더니 툭 던진다. 가을 타? 그 말에 은솔은 뜨악한 표정을 지으며 왜냐는 눈빛을 보낸다. 만수가 그렇게 말한 건 헬스칸 얼굴에 퀭해진눈 때문이었다. 은솔은 사계절 중에 유독 가을을 좋아하지 않는가 하여 가을날리를 하는 걸로 생각했던 게다. 어제 갈대밭 갔다 왔어, 순천. 누구하고? 동호해? 은솔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까닥인다. 만수는 이젤 앞에 의자를 잡아당기더니 은솔이가 앉아 있는 책상 옆에 놓고 엉덩이를 얹는다. 이젤의 화판에는 언제 그리다 만건지 산 그림자가 호수에 드리워진 미완성 그림이 있다. 만수는 화판에 있는 그림이 아닌 어제 찍었다는 컴퓨터 속 사진에 눈길을 보낸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영상을 보지만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은솔은 그림 그릴만한 사진이 있는가를 살피고 만수는 오늘은 대답을 해 주려나 그런 생각이었다. 그렇게 20여 분이 지났는데도 은솔은 자기 일에만 푹 빠져 있다. 만수는 그러는솔에게 부하가 치밀었다. 그렇지만 대놓고 성질을 부릴 수도 없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참으며 두어 번 헛기침을 한다. 그러고는 입을 연다. 내가 한말 생각해 봤어. 짐 싸들고 가자. 당신 왜 이래. 그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은솔은 퉁명스럽게 말해놓고 서운함이 북받친다.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랑이란 껌처럼 씹다가 단물 빠지면 뱉어대는 건 아니자는가. 한 줄기 빛마저 숨어버린 동굴 속 같은 오년을 이건 마치 5일 전에 일처럼 착각하고 불쑥불쑥 찾아와 합치자고 다그친다. 아이들이 당신 올 거라고 좋아들 해. 아직은 그녀는 아이들 말이 나오자 울컥해진다.어미인데 자식과 함께 살자는데 이렇게 저렇게 제기만 하는 자신이 너무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든다.하지만 자식이란 이름을 빌어 재결합하자는 남편.만약 잘못되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주게 될까봐 더 신중해진다. 재결합이란 서로가 자신을 전부 내려놓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합쳐 살다 보면 그 구겨진 세월의 틈바구니에 낀 기억 부스러기가 남은 세월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을 서로의 단점을 너무도 잘 알기에 잃어버린 시간만큼이나 기대치도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헤어지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테고 한번 버렸는데 두번 못하란 법은 없지 않은가? 은솔은 혼란스럽다. 은솔은 무남 동녀다. 아버지는 중학교,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두 부는 자식이 없어 애 태우다가 은솔을 낳았다. 어렵게 얻은 딸이라 세상 누구보다 잘 키우려 했다. 은솔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는 당신의 딸이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받기를 꿈꾸며 입버릇처럼 교수시킬 거라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을 쫓아 미대에 갔고 대학을 졸업하면 파리로 가는 게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데 딸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며 유학 가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녀가 꿈도 포기하고 유학 가는 일마저 그만두도록 했던 남자 그가 만수였다 복학생이었던 만수를 그녀는 동아리에서 만났다 승낙할 수 없다 유학하거라 이제 스물셋이니 공부하고 결혼해도 충분한데 뭐가 급해 꿈을 포기해 절대 그럴 수는 없다 부모님은 완고했다. 하지만 은설도 자신의 논리를 앞세워 지지 않으려 한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더 행복하다고. 절대 후회하는 일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고집을 꺾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다. 만수는 일남 일녀 중 맞이었다. 아버지가 임대업을 하는 재력가였다. 그녀는 출발부터 남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는데 그것도 모자라 결혼과 동시에 임신이 되어 아들을 낳고또 1년 만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연년생으로 아들 손자를 얻은 시어머니는 함지박처럼 벌어진 입을 담을 줄 몰랐다. 우리 복덩이가 손 귀한 집에 한을 풀어 주었구나. 은솔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 열린다고 손이 귀한 집에 연년생으로 아들까지 낳고 그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초등학생이 되었다. 그런 그녀가 요즘 들어 부쩍 춥다는 말을 한다. 시어머니는 태인것 같다며 이제 딸이면 좋겠다고 한다. 은솔은 임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분명히 태이라고 믿는다. 안 그러면 왜 추워? 어미 하는 게 영락 없는디. 내일 병원 가봐. 맞을 텐께. 은솔은 5뉴월인데도동지서딸 칼바람을 맞은 듯 오들오들 떨었고 환영에 시달렸다. 혹시나 싶어 산부인과를 가보았지만 임신은 아니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말라갔고 꿈도 생시도 아닌 상태로 뭔가 보이고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기이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헉헉거렸고 길을 건너라면 머리가 공중에 둥둥 뜨면서 다리만 땅을 걷는 것 같기도 했다. 수족이 얼음같이 차고 그늘진 곳으로 걸으면 호흡이 멎을 것 같아 코를 감싸 치고는 햇볕이 있는 곳만 찾곤 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길을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꼼짝을 못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만 마찬가지다. 이상이 없다면 좋아해야 할 텐데.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어둡다. 아파 견딜 수 없는데 정상이라니 말도 안 되는게 아닌가. 그러던 중 신경정신과로 가보라는 얘기를 듣는다. 요즘 현대인들은 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그걸 신경성이라고도 하고 문화병이라고도 합니다. 정신분열증하고 다릅니다. 은솔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그런 그녀를 의사는 이해시키려 하지만 의사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은 그런 병이 아니라고 멀쩡하다고 부득부득 우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은 잠을 못 자고 팔과 다리에 피가 안 통하고 누군가 복을 재어서 그런지 정신은 멀쩡하지 않은가? 막힌 혈관만 뚫어주면 피가 돌 것이고 가슴이 답답한 건 복부를 절개해. 깨끗하게 씻어 다시 넣으면 될 건데, 아픈 걸못 찾아주니 들의 의사가 답답할 뿐이다. 만수는 막무가내로 설쳐대는 은소리가 낯설게 느껴진다. 왜 남의 말을 듣지 않을까? 예전과 사뭇 달라 보인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치료 받아보자.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어딜 못 가고 뭘못 해? 다음 날 둘은 신경정신과를 찾는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와 상담을 했다. 공황장애입니다. 꾸준히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는 되겠어요? 네. 우선 보름 치약 드릴 테니 드셔 보세요. 은솔은 그 약을 먹고부터는 계속 잠만 자고 눈을 뜨면 여전히 목을 조여 견딜 수가 없다. 나이병 아니야. 약 먹으니 더 해. 그녀는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두더지처럼 방에 틀어박혀 발작하면 병원으로 실려가 안정제 주사를 맞고 집으로 오기를 반복했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진다. 그냥 누워있다가 이따금 소파에 멍하게 앉아있곤 한다. 늘 추워 계절에 관계없이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베인처럼 되어간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찾아와 말했다. 에미야, 입원해라. 은솔은 입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입원하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가슴이 콩닥거리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 자신의 자리가 의태롭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이번 하라는 말만 나오면 멀쩡한데 정신이상자로 몰아간다고 살쾡이처럼 대들었다.이제 눈에 뵈는 게 없구나.어머니, 저안 미쳤어요.미친 사람이 제 미친 줄 안다냐?그게 병인게야.시어머니도 부득부득 우겨대는 며느리가 못마땅해 쏘아붙이고는 휑하니. 가버린다. 현관문을 벼락치듯 닫고 나가는 시어머니를 보니 서글펐다. 내가 좋다고 너는 며느리가 아닌 딸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시어머니가 아니던가. 그런데 아파 힘들다 하니 기다마 들어주지 않고 병으로 치부해버린다. 당신 보기에도 내가 미친 것 같아? 그렇게 보여? 참 큰일이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야. 솔직히 나도 힘들어. 미안해. 당신이 이토록 날 지겨워하는 줄은 몰랐어. 모르겠어? 당신 때문에 가족이 다 힘들다는 거. 이제 그만 입원하자. 은솔은 남편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적어도 남편 만수만큼은 자기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입원을 하라지 않은가? 은솔은 배신감에 아연 실색한다. 입원 안 해. 아니, 못 해. 나를 가둬두려고 그러잖아? 만수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은솔을 본다. 실망감으로 가득 찬그 눈빛은 이내 차갑게 굳어진다. 뭐라 했어? 내가 널 가두려고 해? 뭐 이런 게? 이번도 안겠다면 그럼 어쩔 건데. 너만 힘든 줄 알아? 이게 사는 거니? 은솔은 만수의 속마음을 다 알게 됐다. 이게 사는 거니? 라는 말이 아니어도 그들은 어느 날부터 대화가 없어졌다. 그런데 새삼 울고불고 할 일은 아니었다. 무조건 당신 말만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봐. 집에 들어오면 얼굴 찌푸리고서. 아프다 하고, 아니면 성질머리 내고, 남편도 자식도 관심 없고, 나이 생활 지쳤어. 이번에서 병 나아서 오든지, 아니면 우리, 이혼해. 어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단다. 자신의 꿈이자 아빠의 꿈도 내 동댕이 치고, 선택했던 남자. 죽을 때도 함께 죽자고 했고, 아프다면 대신 죽어줄 것처럼 했던 남자였다. 그런 만수가 변해 있었다. 지금 그는 냉혹할 정도로 그녀에게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가. 사람 마음이란 동요하고 흔들리며 탐나는 대로 달아난다더니 만수의 마음도 자신한테서 이미 떠나버렸다. 그들에겐 대화가 없어졌다. 기껏해야 아프다는 말과 투명스럽게 병원에 가라는 말이 고작이지 않은가. 여차하면 자신이 그토록 거부해도 정신병원이 아니면 이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머물자 불현듯 생각 하나를 떠올린다. 여자가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는 만수가 이럴 순 없다고.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다 마침내는 여자가 있다고 단정해버린다. 당신, 여자 있지? 정말도. 미쳤구나. 은솔은 지난 기억 속에서 만수가 했던 그 미쳤구나를 떠올리며 부르르 떤다. 이렇게 앉혀 놓을래? 목마른데 차 한잔 주든가. 들어온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진만 들추며 만수가 곁에 있는 것도 잊은 듯 했다. 참다 못해 반수는 버럭 소리를 지른다. 마지못해 은솔은 의자에서 일어선다. 당신이 내리면 안 돼? 나도 한잔 주고. 그녀는 뾰루퉁해진 얼굴로 구시렁거리며 주방으로 간다. 차? 뭐? 내 취향 알면서 은솔은 아메리카노 두 잔을 내려 들고 나온다. 나갈까? 바람이나 쏘이게? 나 바빠 사진 90컷 넘을 거야. 그럼 난책볼 테니 얼른 해. 그래야 나가지. 만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다. 은솔 역시 만수가 곁에 있으니 집중이 안 된다. 이럴 거면 그때 좀 이해해 주지. 내가 가정을 놓지 않으려 그 집까지 했는데 매정하게 내몰아 놓고선 이제 와서. 내심 괘씸한 생각이 든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박수를 찾아가던 날을 떠올린다.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용한 박수가 있다고 하는구나. 친정 어머니가 말했다. 미신이라면 우습게 알던 어머니였는데 그런 당신의 입에서 무당을 찾아가자는 말이 나온다.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이라곤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닌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무당을 찾아가자고 하겠는가. 모든 게 자신 때문이다. 은솔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어머니를 본다. 그 눈빛은 당신 내 어머니 맞아 하는 그런 눈빛이었다. 어머니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밤을 뒤척이며 잠못 이루면서 생각해 내스리라는 걸 알고 있다.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오롯이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라고.요즘 길을 가다보면 무당집만 눈에 띄더란다.병명이 없다지만 그렇게 죽게 할수 없어.뜬구름 한 조각도 붙들고 싶은게 어미 마음이. 아니겠는가. 20여 길을 달려 산 밑에 있는 조그마 남자에 들어섰다. 무당절이라 했다. 무당절은 스님이 기거하는 게 아닌 무당이 절을 세워 신도들을 모으고 신수를 봐주고 치성을 드리는 곳이라 했다. 그들이 들어서니 보살이 안내를 했다. 방은 두평 남짓했는데 불상을 모셔놓고 재단 위에는 초와 향, 과일, 과자 그런 것들이 차려져 있다. 그 밑으로는 승복 차림의 박수가 방석을 깔고 앉아 있다. 뭐가 답답해 왔노? 대뜸 반말인 박수는 눈빛이 날카롭다. 그러면서 생시를 묻고 나더니 또다시 반말로 툭 던진다. 신이 데렸어, 동자신이여 무당집을 찾아온 것도 기막힌 일인데 아닌 밤에 홍두깨 격으로 핵에 망측한 말을 다 듣는다. 모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본다. 이미 신통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무당이 다시 말을 잇는다. 그 말의 은솔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친구들이 내 예지력에 놀랄 때가 있지 않았던가. 그녀가 툭툭 뺏는 말이 맞는다며 답답한 일이 생기면 묵곤 했었다. 그리고 그게 신기가 아니냐고도 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섬뜩해 벌어 화를 내곤 했다. 어머니는 병원에 다닌 이야기를 하며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무당은 의사가 신병을 얻지 않으냐며 마치 그녀의 속이라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모든 걸 짚어냈고 그녀로서도 그동안 정황으로 보아. 무조건 아니라고만 할 수도 없었다. 거기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던 남편의 사생활을 쪽지케처럼 찍어낸다. 여자가 있다는 말까지 해준다. 어찌 이럴 수가? 은솔은 박수의 신통력에 놀란다. 속이 다 후련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은솔의 인생을 바꿔놓고야 말았다. 신을 받아야 살아. 안 그러면 죽어.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확 끼친다. 들어 병이고 안 들어 약이라고 이런 기해한 말을 들으면 누군들 무시해 버릴 수 있겠는가. 그것도 죽는다는데. 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묻는다. 신, 신을 받으면 저렇게 해놓고 점을 쳐야? 걱정 마. 박수는 그랬다. 신을 받는다고 다 점치는 게 아니며 가족 모르게 할수 있다 했다. 찬장 같은데 신주를 모셔놓고 초하루 보름에 물만 바꿔놓고 산신당에 갈때한 번씩 따라가면 되니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받으면 남편 마음도 돌아오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니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덧붙인다. 박수의 음산한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까지 감돈다. 그 눈빛의 은솔은 숨도 제대로 쉴수 없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게 느껴졌다. 초자연적 위력을 가진 신이라도 되는 듯그 힘에 압도당해 무조건 따라야만 할것 같았다. 마치 신의 딸로 태어난 운명처럼 무당이 되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 신 받을래요? 그녀는 단호했다. 궁지에 몰리면 눈에 뵈는 게 없다지만 이들이 어찌 지금까지의 은솔이고 어머니이던가. 어머니는 언제가 좋으냐고 묻는다. 박수는 앤손을 펴서 엄지손으로 손가락 끝을 돌아가며 12시간을 짚더니 10월 14일이 좋다고 한다. 어디서요? 지리산에 산신당이 있어. 박수는 자기들이 준비를 다할 테니 몸만 오라 했다. 다 좋아질 거라고 해서 돈을 주고 나왔지만 이내 어머니는 후회한다. 신내림은 벌로 하는 게 아니라는데. 이지경이 되었는데 뭘 못해? 남서방이 알면 큰일이다. 혹 때려다 붙이는. 잠만 자고 나가는데 뭘. 그것도 찬장 서랍에 해두면 누가 알아. 나. 속는 셈치고 해볼래. 그녀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다. 열 사흘이 되어 모녀는 암자를 찾았고 그들과 함께 지리산 중턱 산신당으로 갔다. 그곳은 그들이 자주 드나들었는지 바위에 새끼줄이 둘러졌는데, 거기 오색 종이로 오려 만든 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그 곁에는 타다 남은 초와 천농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박수와 여자 무당이 구슬하고 은솔은 잡혀온 제수처럼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 북을 두드리고 층을 치고 목청을 돋도가며 생전 들어보지 못한 하늘과 땅의 신들을 다 불러들이고 계상한 주문들을 애운다 그러다가 수많은 귀신을 다 불렀는지 쌀 함지박에 대까지를 올려놓고 은솔에게 잡으라 했다. 이제 그녀는 신내림을 받아 무녀가 될 것이다. 은솔은 모든 걸 체념한 듯 대까지를 잡고 눈을 감는다. 그녀의 감은 눈꺼풀 사이에서 눈물이 또르르 또르르 바쁘게 떨어진다. 딸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고는 어머니는 피눈물을 짜낸다. 어떤 딸인데. 그런데 30분쯤의 시간이 흐르니 은소리가 잡은 대까지 끝이 가늘게 떨리다가 대잎이 철철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녀가 잡은 대는 춤을 추듯 날 뛰었다. 무당이 묻는 말에 맞으면 은소리가 든 대까지는 콩콩 함지박을 내리찍는가 하면 허공으로 치켜들기도 하고, 아닐 때는 대까지를 옆으로 흔들기도 후려치기도 했다. 그날 그렇게 그녀는. 동자신을 받아 부녀가 되었다. 은솔은 무당이 써준 신주를 받아와 부엌 찬장 한 칸을 비워 모셔놓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 두었다. 그리고서 절을 하고 자신의 건강과 남편 바람길을 잡아 달라고 빌고는 문을 잠그곤 했다. 초하루 보름이면 어김없이 물을 바꿔 두었고 산신제에 간다는 연락이 오면 봉투를 챙겨. 제에 참석했다. 마음이 그래서인지 신내림을 받아서인지 그녀의 보험은 차츰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려고 마트를 다녀오니 만수가 그녀를 기다린다. 아니, 이리 일찍 퇴근을? 당신, 뭐 하는 여자야? 왜?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시장 꾸러미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서다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신을 모셔놓은 찬장문이 열려있다. 분명히 잠가 두었는데 어떻게 남편이 알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어차피 알아버린 일. 그녀는 모든 사실을 털어 놓는다. 긴말 필요 없고 저 요상스러운 것 치워. 만수는 절해 놓고. 날 죽으라고 기도했느냐고 펄펄 뛴다. 은솔은 아니라고 병원 안 가려고 그랬다고 다시 그날로 돌아가기 싫다고 그냥 모르는 것처럼 봐 달라고 애원했지만 만수는 귀신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던 것처럼 몸서리를 친다. 그러더니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버린다. 그날부터 만수는 딴방을 쓰고 말도 섞지 않았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별거가 시작됐다.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며 만수가 다 알게 됐다고 하자 어머니는 안절부절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사이인데 이혼말이 나오는 건 뻔한 게 아닌가. 어쩔 거나 이대로는 안 되니까 성당이든 교회든 나가보자. 하느님 믿으면 신도 떨어진다더라. 혹시 아냐? 그 수밖에 없겠지. 그랬다. 죽을 수도 헤어질 수도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만 했다. 은솔은 성당을 찾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느님, 하느님 계시다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붙은 신을 떼어내고 건강하게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무조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하느님을 찾는다. 그때 늑수구레한 중년 아주머니가 성당 안을 들어서다가 은솔을 본다. 처음 보는 얼굴이기 때문인지 그녀에게 다가온다. 교우세요? 아닙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은솔은 아주머니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는다. 아주머니는 집이 어디냐고 기도해 주겠단다. 사는 곳을 알려주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기도가 간절해서인지 성당에서 만났던 분이 아주머니 네 분을 모시고 집으로 왔다. 레지오 단원이라며 기도에 주로 왔다는 것이다. 레지오 단장은 집안에 성수를 뿌리고는 은소를 앉히고 빙 둘러 앉아 그녀 머리에 손을 얹고는 기도한다. 그리고는 찬장 안에 모셔둔 것들을 모조리 꺼내어 아파트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고 신주를 불태웠다 곁에 서 있던 은솔이가 손발이 저리고 한기가 들어 자꾸만 손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픽하고 쓰러진다 눈도 허옇고 입에 거품이 나온다 레지오 단원들은 놀라 119를 불렀고 은솔은 병원에 실려가 안정제를 받고는 정신이 들었다. 참아 내어야 해요. 단장은 그랬다. 꽃동네에 가서 보면 구마의식을 받다가 실신하는 사람도 있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도 한단다. 그 정도였어도 굳게 하느님을 믿고 참아내어서 지금은 건강해져 봉사하고 산단다. 무당이 앞날을 알면 왜 자기들 일은 모르겠냐고 한다. 사악한 악마의 동간이라고 간교한 무당 말을 믿었다고 남을 한다. 은솔은 레지오 단장 말을 들으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무당 말을 믿었던 게 후회스럽다. 이젠 신이건 무당의 술수든 간에 거기에서 헤어나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은솔은 그가 붙든 신을 버리고 성당 교리를 받았다. 그런데 무슨 조화인지 교리 받으러 가는 첫날이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악몽에 시달린다. 몸이 아프고 머릿속에 벌레를 가득 풀어 놓은 듯 했고 얇은 종이 한 장도 들어 올릴 힘이 없다. 그렇지만 은솔은 믿음을 놓지 않았다. 교리 공부한 지 6개월 만에 영세를 받았고 굳은 의지 때문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었다. 건강해지면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혼하자. 나 이제 건강해졌어. 근데 뭐가 문제야? 난 당신 싫어. 솔직히, 우린 이미 부부가 아니었잖아. 난 다시 우리가 사랑했던 그때의 감정으로 살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이쯤에서 우리 끝내. 애들은 어쩌고? 내가 그토록 싫으면 지금처럼 살아도 난 좋아. 이혼만은. 난 이렇게 못 살아. 끝까지 못 하겠다면 소송하는 수밖에. 이 얼마나 기막힌 말인가. 그녀가 사정하고 매달려도 소용없었다. 이혼이란 말을 듣고 어머니가 왔다. 사위한테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보지만 이미 각방 쓴지 오래며 무늬만 부부로 사는 건 서로에게 불행이라 한다. 자네 이러면 천벌 받아. 어머니는 그랬다. 꿈이 창창한 귀한 딸을 꼬여 그 꿈도 잘라 버리더니 이제 건강도 좋아졌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 보지만 더는 어쩔 도리가 없다. 시집에서는 정신 병력이 있는데 아이를 맡길 수 없다 하여 그녀는. 작은 아파트와 약간의 돈을 받고 그렇게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떼어놓고 쫓겨났다. 그녀는 남편도 자식도 꿈도 다 잃어버렸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어쩌다 무녀라는 게 발각되어 파경을 맞았지만 그토록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던 남자였다. 정이란 그렇게 싹둑 잘라지는 게 아니잖는가. 비록 지금은 남남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것도 가정을 망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살다가 신이부터 가정을 지키려 했던 선택일 뿐. 단지 의논 못한게 불찰이다. 자식이 있는데 결국은 찾게 될 거라며 언젠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남편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만수는 알고 지내던 여자와 결혼했고 은솔은 다시 그림을 시작했다. 모든 게 정이라고 다른 여자와 희낙낙하며 살고 있는데도 낮엔 해바라기, 밤엔 달맞이 꽃이 되어 남편을 못 잊는다. 잠안 오는 밤이면 애들이 보고 싶어 몽유병 환자처럼 집 앞을 서성이고 아이들 방의 창을 바라보며 울곤 했다. 만수도 어쩜 은소를 잊은 건 아닌지 모른다. 술이라도 마신 날이면 아직도 자기 여자 있냐. 느닷없이 전화를 걸곤 했지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야멸차게 끊지를 못했다. 혼자 산 지도 어느새 5년. 그녀의 막연한 기다림은 무의미해졌다. 잘 살고 있어 돌아올 리 바무한데 자신만 과거에 집착한 바보라는 생각이 든다. 하여 마음 안에서 남편을 조금씩 조금씩 지워갔다. 그런데 만수가 불쑥 찾아왔다. 나 헤어졌어. 우리 다시 합치자. 애들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면 감지덕지에 내민손 덥석 잡을 줄 알았겠지만 은솔은 그렇지 않았다. 그토록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렸었는데 막상 합치자고 하니 많은 생각이 스친다. 에디는 아니어도 오손도손 살수 있을는지 확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은솔은 한 달이 넘도록 답을 주지 못한 채 어정쩡해 있다. 왜 이래? 나 투명인간이야? 내가 안 보여? 커피 주었잖아. 그때가 언젠데? 사진만 보고 말이야. 응? 눈썹이 치켜 올라가더니 목소리를 착깔고 따지듯 했다. 은솔은 전시의 준비 때문에 바쁜데 와서 성가시게 한다고 전화하고 안 왔다고 투덜댄다 성가시게라니? 일도 좋지만 우리 이야기가 우선 아니야? 만수는 진지하게 재결합을 의논하려고 왔는데 일에만 열중하는 은소리가 못마땅하다. 전화하고 오지 바쁜데 와놓고선왜 명령 줘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내 남편이야? 아니잖아. 우린 전 부부야. 그거 몰랐어? 그것도 당신이 날 버렸고. 나 그동안 많이 고민했어. 당신한테 버림은 받았지만 눈 질끈 감고 애들만 생각하자고. 근데 오늘 보니 합치면 안 되겠어. 또 헤어지지 말라는 법 있겠어? 나두번 실패하기 싫어. 은솔은 발끈에 얼굴이 붉그락불르락 하더니 눈까지 벌겋게 충혈되어 퍼붓는다. 당신 애들 엄마잖아. 은솔은 그동안 제 결합을 생각하며 서운해도 참았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다. 나도 말좀 하자. 시내림 받았다고 새끼 뺏기고 나오면서도 재인처럼 말 한마디 못했지만 오늘은 해야겠어. 애들 엄마 좋아하네. 그냥 부부가 아니어도 아이들만 보고 살게 해달라 할때뭘 했어? 정신병력 있어 자식 못 맡긴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엄마인데 집에 안 들어오느냐고? 엄마라는 이름을 편한 대로 붙여도 돼? 당신 진정 어미 마음이 어떤 건지 알기나 해?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신 때문에 죽을 것 같았을 때 미쳤다고 정신병원 집어 넣으려고 했고 좋은 사람 생기니 그토록 매달려도 쫓아 냈었잖아. 잘 살다가 이혼하니 인제 와서 들어오라고? 죽을 때도 같이 죽자고 신혼여행 가서 약속해 놓고 병드니 헌신짝처럼 팽개친 사람이 당신이잖아. 이제 건강하니 들어오라고? 지금도 아프다면 같이 살자 하겠냐고. 은솔은 가슴에 맺힌 응어리들을 그렇게 다 토해내고는 통곡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신병아를 때 죽음도 생각했었는데, 내가 병들어서 당신한테 간건 아니잖아? 자기하고 살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매몰차게 버려놓고, 지금 와서 아이들 생각 안 한다고?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럴 수밖에 없다니, 그게 뭔데? 다른 여자하고 사랑해서 날 버려놓고, 그런 주제에 이제 와서, 아이들 생각은 안 해? 아이들만 생각하면 나도 가슴 아파. 그러니 합치자고. 이기주의. 당신 진짜 형편없는 남자구나. 야, 아, 당신하고 안 합쳐. 아니, 안 살아. 한번째진자루 다시 깁는다고 새 자루 되냐? 뭐? 내가 에고이스트라고?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살아온 5년도 순탄했을 것 같아? 늘 싸움의 가운데는 당신이 있었어.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게 된 거고. 난 그때 당신의 신이란 게 끔찍했어. 아니, 아픈 당신도 싫었고. 나도 사람이었으니까. 사랑은 그런 거더라고. 내가 힘드니 그 사랑도 변하더라고. 헌데 당신과 헤어지고 나니 우리가 좋아했던 날들을 그리워하게 되더라. 그래서 술이라도 한잔하는 날은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하게 되고, 그런 나를 함께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어? 당신이라면 다 품을 수 있겠느냐고. 내가 이혼하게 된건 당신 책임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더더욱 모두 합쳐, 그 여자도 나처럼 만들지 마. 그녀는 남자가 재결합하기 위해 그러고 있다는 걸 안다. 하여 단호하게 재결합을 거절했다. 이러는 당신이 싫단 말이야. 자기는 재혼해서 그동안 희낙낙하고 살았으면서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해? 가! 이제 오지 마! 은솔은 일어나 의자에 앉은 만수를 몰아 세우니 컴퓨터 책상 곁에 세워둔 이젤에 걸려 퍽 하고 넘어지고 캔버스도 거실 바닥에 떨어졌다. 은솔은 그것 따윈 관심 없다는 듯 발끝에 걸리는 캔버스를 걷어차곤 현관문을 열어 만수를 밀어낸다. 만수는 밀려나가다 도로 은솔한테 붙어 들어와 소파에 앉는다. 은솔은 더는 어쩔 수 없어 화장실로 들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씻고 나온다. 그때 만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린다. 여보세요? 왜? 그래? 나중. 은솔을 흘끔 보더니 전화를 끊는다. 다시 전화가 온다. 만수는 받지 않고 전화벨은 계속 울린다. 괜찮아 받아 급한 것 같은데 사무실 일로 주말에 전화하는 것도 실례인데 만수는 뜸을 거리며 수화기 전화 버튼을 길게 눌러 꺼버린다. 순간 은솔의 얼굴이 굳어진다. 전화선을 타고 들려온 당신이란 말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들리지 않았던가 법적으로는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들은 깨끗이 정리되지 않았으면서도 어쩜 천연덕스럽게 저럴 수 있는지 훌륭한 배경을 등에 업고 두 여자의 가슴에 피를 흘리게 하고서도 제의식 없이 그녀를 우롱하려 드는 것이 아닌가 고마워 왜 뭐가 그동안 고민하고 망설였던 숙제 풀게 해줘서 이제 결정했어? 그래, 당신은 애들 엄마잖아. 은솔은 만수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아니, 나 재결합 그런 거안 해.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며 살 거야. 이제 오지 마. 이게 답이야. 남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끄러미 은솔을 본다. 그동안은 놓아버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기다리며 살았지만, 이젠 놓아버린 아쉬움에 더는 울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만수의 이중성을 보며 남자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다. 그래, 남자. 그거 필요 없어. 이대로 살면 돼. 이젠 아내, 엄마, 그런 것 연연하지 않고 나를 나로서만 바라보며 살 거야. 천천히 걸으며 옆도 뒤도 돌아보고. 은솔은 모든 게 아득하게 느껴졌다. 오한이 들고 온몸이 떨린다. 서릿발처럼 솟아 부서지는 가슴을 붙잡고 또한번 눈물을 삼킨다. 그렇다. 인생 여정. 넘어야 하는 삶의 아지랑이 아니던가.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만수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디서 감히 아이들 생각해서 재결합하자는 말을 꺼내는 걸까요? 그입담물라고 경고하고 싶군요. 아이들 생각해서 재결합을 망설이고 있던 은솔은 만수에게 걸려온 전화목 소리를 듣고 만수의 이중성을 봅니다. 남자에 대한 환상이 확 깨져버리죠. 요즘 노소영 나비관장과 SK 회장의 이혼 소송이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가치를 내세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3조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지요. SK 최 회장이 삼남매에게 보냈던 편지도 공개되었는데요. 동거녀와 남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었죠. 이혼 소송 중에. 최 회장 쪽은 SK 건물에서 아트센터 나비를 빼달라는 소송도 하죠. 이 작품이 이혼 소송권과 맞물려서 주저리 주저리 생각나는 대로 읊조리고 말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